단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할루시네이션 리콜. 지금까지도 MSL 최고의 명승부로 기록되고 있는 경기 함께 보셨습니다. 챔피언이 되기까지의 힘든 여정, 그 여정의 결정적 순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챔스트릿입니다. 오늘 챔스트릿에서 소개해드릴 경기는요, 바로 모두가 다 아는 그 이름, 황제 임요환 선수와의 승자 4강 경기입니다. 강민 선수는 스타우트 MSL에서 대부분 경기를 승리했지만 임요환 선수와의 승자 4강에서 유일하게 1패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치열했던 두 선수의 경기 함께 할게요. 게임 스탑. 자, SCB의 미네라 채취 소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먼저 임요환 선수의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민 선수의 진영에서 시작! 경기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승자를 4강, 먼저 승자를 결승에 정택 선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 네. 됐습니다. 이 맵에서 테란드 프로토스에 대해서 제가 아까는 프로토스 입장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란이 이 맵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새롭게 그 확실하게 그 가닥을 잡은 전략 중 하나가 역시 바카닉입니다. 예, 바이오닉 플러스 메카닉 체제. 그 암마너멀티 지역에 뭐 가스가 없기 때문에 팩토리를 한 둘, 셋 정도에서 멈추고 거기서 이제 가스를 소비하는 유닛이 탱크 정도만 생산을 해주면서 암마너멀티 지역에 이제 수급해오는 미네랄의 그런 자원력은 모두 머린, 그리고 소수 매직으로 환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플레이 때문에 또 그 프로토스가 가닥을 못 잡았을 때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강민 선수가 또 그 바카닉에 대한 좀 엄살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이법을 또 어떻게 그 가지고 나왔을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근데 그게 참 엄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연습 경기, 강민 선수의 연습 경기를 쭉 봤습니다. 네. 그 연습을 누구랑 했냐면 조정현 선수랑 했었는데, 하하. 조정현 선수가 블레이드 스톰에서 보여줬었으니까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 투팩토리, 그 다음에 4배럭에서 나오는 바카닉. 그러니까 바카닉이 그냥 유닛이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어느 지점 정도 왔다 싶으면은 유닛들이 벙커를 지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버라든가 또 뭐 하이템플러라든가 뭐 닥템플러라든가 이런 그 머린들에 대한 병력을, 네. 예, 조금 그 위험을 좀 상쇄시키면서 내려오는 그런 그 병력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강민 선수 뭔가 또, 예, 지금 예 프로브가 저기 지금 4시 쪽 스타팅 포인트에, 예. 지금 무언가를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프로브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요. 정찰을 가담한 겁니다. 네. 과연 무엇을 위해서 프로브는 저기에 있을까요? 땀을 닦고 있을까요? 사이버네틱 스코어. 아직까지는 4시 쪽에 한 프로그램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민 선수가 결국 연습 경기 때 그 박한이게 참 많이 당하면서, 이 집 내려서 메모리에서요. 네. 박한이게 당하면서 임요환 선수가 박한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참 집 내려서 메모리에서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 일단 파일런 하나를 소환을 하고 다시 빠져나오는 프로그. 임요환 선수의 SB도 정찰을 막았습니다. 네. 파일런을 소환을 하고 빠져나가버렸어요. 진짜 의외인데요. 이 강민 선수가 참 의외인 플레이를 많이 하죠. 예. 예, 뭐 이렇게 된다면 파일런 저 지역에 벗어난 플레이는 별다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뭐 확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함을, 예, 좀 더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본진 지역에 정찰을 왔는데 파일런이 하나라면 테란의 입장에서 이거는 분명히 몰래 예, 건물이다. 몰래 건물이다 이런 식의 그 강민 선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요환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맵에서 테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드랍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프로토스가 확장하는 타이밍에 언덕언덕 장악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 김정민 선수가 한번 보여줬었죠. 네.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팩토리 짓고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 빨리 가져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김정민 선수가 활용했던 전략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예. 자, SCB 오다 말고 진영만 확인하고 6시 쪽이라는 거 확인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바카닉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바카닉이 갈 때는 꼭 더블 커맨드, 원팩 더블 커맨드 이후에 바카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블 바카 뭐 이렇게 지금 뭐 강민 선수는 불렀었거든요. 네, 그쪽 위치로 가스가 있는 쪽 뒷마당 쪽으로 SCB 이동 빠져나갑니다. 혹시나 몰래 건물인가라는 그렇죠. 생각. 네. 커맨드 센터입니다.
그것도 앞마당 멀티 지역이 아닌 뒷마당 더블 커맨드는 좀, 예,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이재훈 선수와 이윤여 선수가 종족 최강전에서 붙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이윤여 선수가 조금은 무리한 뒷마당 더블 커맨드를 하다가 이재훈 선수의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고, 뭐, 옆구리 찌르고 들어오는 뭐, 드랍 플레이, 그리고 또 뒷마당 멀티 지역을 또 노리는 그런 플레이. 결국엔 그 산발적인 공격에 이윤여 선수가 물량을 모이지 못하면서 지중을 선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경기 양상을 좀 돌이켜봤을 때는 임요환 선수는 좀 더 확실한 방어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런 예상도 좀 됩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SCB가 이쪽에 와 있는데요. 예. 다 살펴봅니다. 구석 정찰 다니는 거죠. 강민이라면 네. 뭔가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정상적인 패턴으로는 안 하거든요. 잘 안 하거든요. 예. 예. 하기는 하는데 잘 안 한다는 얘기. 예. 그렇죠. 지금 4시 지역에 건설한 파일럿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 로버트 서브웨이 그리고 목적은 트리까지 있었는데요. 이거가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테란 황제 플레이어스 박서라는 파워를 들고 지켜보고 계신 자 뭐 이런 시간이 아닌데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야 이거 이 타이밍에 리버 떠서 가면 리버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자 리버 생산됐습니다. 예. 그런데 임요한 선수도 뭐 다른 그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탱크와 터렛 조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자 셔틀 날아갑니다. 정직하게 터렛 있는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네. 이거 질런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 SCV만 때리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 스타포트는 역시나 예, 올라가야지 맞죠 지금은. 스타포트 올린 다음에 저 언덕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확장하는 타이밍에 언덕에 탱크 내려놓고 그걸로 좀 신경 쓰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아, 건설이 되나요? 자 터렛 건설되기 일보 직전 아, 셔틀 예. 내리기 싫죠. 예, 이거는 내리면은 셔틀이 HP 깎이면 깎일수록 프로토스가 훨씬 손해이기 때문에 파워드라군으로 터렛. 아마도 그 윗지역에서 터렛을 치워버리고 드랍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그렇죠. 자 업적으로 일단 구경을 하고요. 사거리업 드래곤 사거리업이 아직 완료가 아직 안 되네요. 예, 사이버넥스포가 돌아오고 있는데 아 멈췄습니다. 자 SCB까지 나왔네요. 업적어의 존재 그 꾸불꾸불한 업적어의 존재를 놓칠 리가 없으니까 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팩토리 올라가는 타이밍에 지금 공략한다면은 강민 선수 그렇죠. 지금 공략해서 피해를 주지 않으면 팩토리 늘어난 이후에는 물량 감당할 수 없거든요. 자 옆구리 측면 쪽으로 들어가네요. 옆구리 어택이죠. 없어요 이게. 없어요. 리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 리버 내립니다. 스케일은 과연 아 내리는 지점이 오 어디 있죠, 있죠 지금 위쪽에 지금 있는 것으로 미네랄 아까요 스케일업 아! 리버가 제 역할을 못해주고 아깝네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결국은 터렛도 지원하지 못했고요. 예. 자 기습적인 리버 드랍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 채워냈고요 터렛은. 자 팩토리 올라가는 타이밍이에요. 네. 아직까지 공격에 그러니까 임요한 선수의 공격은 시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뭐 드랍십이니까 예, 드랍십을 동원해서 이제 프로토스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공격으로 올 수 있어도 대규모의 물량 공격은 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셔틀이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더 괴롭혀 줄 필요는 강민 선수에겐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자, 강민 선수 앞마당 쪽 미네랄만 있는 쪽 확장 가져가는 거고요. 네. 임요한 선수는 커맨드 센터 하나를 더 건설을 합니다. 아, 임요한 선수는 오늘은 평소 때 다이나믹한 플레이 스타일이 아닌 안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마당 멀티 지역을 임요한 선수가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가스는 채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차피 지금 앞마당 멀티를 가져간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팩토리는 늘어나지만 탱크 숫자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보면 지금 강민 선수는 지금까지의 플레이는 충분히 뭐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강민 선수가 4시 쪽 확장을 하러 온 건가요? 프로브 SCB가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네. 김현 선수 입장에서는 강민 선수가 어떻게든 좀 기발한 생각으로 공격을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수비적으로 하면서 예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은 셔틀이 하나 도는데요. 커맨센터 건설하던 SB 잡히고요. 네 직접적으로 SCV에 타격을 주기에는 좀 힘든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질러 공격 유도하면 다시 한번 스케럽 발사. 스케럽이 바로 늦지 않습니다. 스케럽이 피했어요. 피했어요. 아, 그러나. 야, 이거. 와, 지금 질럿이 딱 잡히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시 타고 도망을 가죠. 네. 또다시 오나요? 질럿이 추가가 돼야 올 수가 있죠. 자, 임병환 선수 잘 막아냅니다. 예, 서피더도 안 된 셔틀로 지금 활용 진짜 잘해주고 있네요. 네. 이러면서 멀티 한 군데만 더 가져가면은 이제 게이트 앞마당 확장기 이제 가져간 상태에서의 어떤 그 미네랄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물량전으로 그냥 예, 바로 또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넷 쪽 스타팅 포인트 넥서스 소환 시작. 그리고 임요한 선수는 앞마당 예스가 없는 앞마당 쪽. 이제 임요한 선수는 나오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고 네. 이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을 얼마만큼 저지할 수 있을까 네. 네. 이게 지금 승부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그 상태라고 한다면은 역습입니다. 예, 조금 더 괴롭혀 줄 필요가 있죠. 임요한 선수 드랍십 2대 운영 역습 측면 돌파 시도. SCB가 프로브가 옮겨가는 것은 아, 드라군들 앞마당 멀티 언덕 지역에만 지금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요. 셔틀이 지금 셔틀 잡힌 예. 아, 킬수가 0입니다. 아직까지는 1이죠. 잡혔죠. 아, 잡혔습니다. 그 상태에 강민 선수의 본진에 떨어지는 탱크 4대 실버도 모두 대피하고 있는 러버. 야, 여기는 정말 잘 피했네요. 진짜 잘 피했네요. 네. 단 한 마리의 프로브도 잡지 못했습니다. 강민 선수 대피. 강민 선수 이거 본진 넥서스 강조 타면 그냥 부서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 유닛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강민 선수 때문에 향방 지키러 옵니다. 파일런을 먼저 지금 파괴하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뒷마당과 앞마당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임요한 선수. 자, 지키러 오고 있습니다. 드래곤. 자, 일단 먼저 드랍십 한 대 잡아낼 듯. 넥서스 깨줘요. 넥서스는 깨질 듯. 야, 파괴. 아깝네요. 이렇게 돌아올 거라면 드라군이 뒤쪽으로 그 우회하지 예 말았어야 되는데. 네. 야, 이거 넥서스가 셋에서 둘로 줄었고 그것이 본진 넥서스였다는 것은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필수 4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원 수급하고 있는 곳이 지금 테라는 3군데, 프로토스는 결론적으로 2군데거든요. 그렇죠. 이 타이밍에 이제는 임현 선수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타이밍 안 놓치겠죠? 자, 벌처를 먼저 활용을 해보고 있는 임현 선수 드랍십 한 대가 다시 움직입니다. 벌처와 그 다음에 이 드랍십에는 탱크 종기 예, 타고 이동을 합니다만 이 공격은 뭐 드라군이 지금 좋은 위치에 있네요. 정숙하게 날아오는. 아, 잡았어요. 자, 탱크는 잡아냅니다. 정면에는 그 캐논과 드래곤 하나가 지키고 있습니다. 드래곤 하나가 홀드가 돼 있죠. 그리고 드랍칩이 회군하다가도 잡혔어요. 미니맵상에서 보니까 흰점이 예, 돌아가다 없어졌거든요. 네. 자, 역시 리버스 캐럽에 의해서 벌쳐. 야, 벌처는 정말 리버스예요. 자, 프로브 다시 피난 갑니다. 자, 이거 승부의 향방을 가능할 수가 없겠네요. 캐럽 하나에 벌처 하나씩. 자, 다시 스타팅 포인트에 넥서스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질러 스피드업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강민 선수 지금. 임요한 선수는 저런 식의 이제 드랍식 견제 플레이 이후에는 그동안 꾹 모아놨었던 한 방이 딱 튀어나올 텐데 그 타이밍에 질럿이 스피드업조차 안 돼 있는 드라군과 리버 위주의 병력 구성으로는 막아내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네. 아, 예, 이게 끝난 상황이네요 지금. 아니군요. 예, 아직까지는 발걸음이 느립니다. 질럿 네. 다시 드랍십이 3대 정도가 날아가는데요. 지키고 있는 병력은 드래곤 3. 자, 다수의 벌처와 탱크가 또다시 내립니다. 네, 이 멀티는 지키기가 예, 많이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뒤쪽에 병력들이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회군하는 속도가 일단은 느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셔틀에 리버가 있었기는 있었는데
10km 오는 속도도 그렇게 좀 예, 시원치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프로브가 모두 잡힙니다. 벌체이에서. 야, 그래도 리버로 지금 효율적인 방어를 해주고 있네요. 자, 리버 다시 탑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프로브를 다 잃었죠. 예. 프로브를 그렇죠. 너무 많이 잃은 데다가 넥서스가 지금 본진 넥서스는 소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참 프로브 채우고 있을 시간이거든요. 네. 이러는 동안에 임유한 선수 뭐 했냐면은 확장 하나 더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확장이요. 드랍쉽터 운영할 생각은 아마 이제는 많이 없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뭐 애드온 붙여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병력으로서 지상 진출을 해도 예, 괜찮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예, 자원적인 여유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졌어요. 자, 강민 선수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는 대란의 왕제 임요한 선수. 지금 임요한 선수가 이 짐네러스 메모리에서 계획을 하고 온 것은 일단 가스 확장기지 그래도 가져가자. 뒷마당 확장기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져가면서 최대한 방어적인 형태, 수비적인 형태로 그 뭐 강민 선수의 그 견제 공격만 막아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터져 나오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터져 나오는 물량으로 예, 승리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나가는 물량들이 어이없이 잡혀버리게 된다면 그건 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아, 이 셔틀 또 살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빙샷이기 때문에 잡히죠. 자, 드래곤들이 셔틀! 아, HG 2 남아있는 상태! 자, 이 두 선수 팬 여러분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환호성이 막 예. 터져나옵니다. 임현 선수 이제는 전진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전진 타이밍 잡으면서 드랍시 그래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강민 선수 질럿에 발음이 안 돼 있어요. 강민 선수 병력 구성, 예, 병력 구성. 예, 병력 구성이 지금 매우 초라하죠. 상대는 지금 벌처 한 부대, 탱크 한 부대 조금 안 되는 숫자. 임현 선수의 게이라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원이 넉넉합니다. 팩토리가 마구마구 돌아가 있는 상태. 분명히 드랍시 하는 동안에 자원이 쌓였을 텐데 그 자원들을 확장과 지금 마치 이거는 뭐 베르트랑 선수의 확장을 보는 듯하게 네, 확장과 그 다음에 유닛으로 지금 환산을 하고 있어요. 자, 접전이 벌어지나요? 셔틀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유명한 선수 강민 선수 접전! 중간에 리보도 함께 내립니다. 화력이, 화력이 지금 상대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민 선수가 너무 잘 싸운 거예요. 지금 바로 빠져있네요. 셔틀이 엄청난 지금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지금 탱크 제거를 화력 면에서 진짜 상대가 안 됐었거든요. 야, 임유한 선수는 조금 더 신중한 전진을 하는 편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와, 바로 맞은 지러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탱크 닫아붙습니다. 자, 후폭탄을 여기까지만 잘라주고 강민 선수 빠져줘야 됩니다. 강민 선수 빠져주고 그 다음에 질러의 발업을 좀 기다려주는 게 좋겠어요. 강민 선수 역시 대타라전 스페셜리스트답게 아, 그것을 잡아내네요. 예, 순간적인 전투에서 지금 셔틀 스피드업이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본진에 지금 예, 넥서스 완벽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만 예, 압박을 전진 정도를 전진을 막았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넥서스 하나 더 지울 수 있고요. 미네랄 한 군데만 더 가져가게 되면은 게이트 지금보다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추가 병력이 올라옵니다. 예. 임유한 선수 지금 확장한 것에서 이제는 멈추고 아무리 올라가면서 강민 선수는 뚫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자, 셔틀 보여줍니다. 글쎄요, 상황 자체는 지금 본진에서 가깝기 때문에 뚫었다가는 그 유닛을 만약에 손해봤을 경우에는 복구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강민 선수 지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후퇴에 있는 강민 선수. 지금 일단 셔틀 질럿이 가장 그 강민 선수가 믿을 만한 병기가 되겠고 아, 아까 그 센터에서의 대규모 교전 때는 임유한 선수는 차라리 그냥 시즈모드 안 하고 싸우는 편이 더 화력이 제대로 발휘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리버와 질럿이 떨어졌었습니다. 예. 아머리 올려야겠네요. 지금 아머리 올려서 골리앗하고 대동, 소수 골리앗이라도 대동해서 같이 오든가 아니면 터렛 지으면서 건설, 예, 터렛 건설하면서 전진을 하든가. 자, 벌처가 이동합니다만 옥저버에 의해서 발견됐고요. 아, 이면 이 강민 선수 뭔가 이상하다 싶은 듯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마인 제거하면서 다니겠죠. 상대의, 벌처가 변화 없는 쪽을 타가지고. 야, 이거. 강민 선수! 진짜 판단 좋았습니다. 찌르고 들어간 것은 분명히 좋았죠, 지금. 탱크만 이런 식으로 없애주게 되면은요. 벌처만으로는 전진 못하는 테란이기 때문에.
전진 타이밍이 또 줄어듭니다. 이러면은 또 못 나와요. 3시 쪽에 미네랄 확장 기지를 돌릴 만한 타이밍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게이트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리고 강민 선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대가 벌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맵 곳곳에 지금 마인이 매설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옵저버 한기, 그러니까 스피드 업된 옵저버 한기와 드라군 그 소수만 이 맵 쪽에, 그러니까 맵을 두루 다니면서 마인을 좀 제거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좀, 예, 꼼꼼한 방법도 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리버를 또다시 생산해 놓고 있는 강민 선수 역시, 아, 강민 선수? 대탈한전, 예, 명성을 쌓을만 하네요. 아, 대탈한전의 정면 싸움에서 절대 안 밀려요, 이게. 자, 또다시 나오기 시도하고 있는, 자, 이번엔 다크템플러가 타고 있는 셔틀입니다. 리버와 다크템플러 조합이거든요. 네. 자, 벌처 먼저 달리기 시작하는 임요한 선수. 아, 이력이 그래도... 배가 될 수가 예.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임요한 선수의 병력 구성, 예, 병력 규모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강민 선수의 병력이 130대 정도. 이런 먼저 내려놓고 다크템플러가 한 번 더 뒤쫓고 임요한 선수의 병력 그냥 다 그냥 이겼죠. 자, 옆구리에 또다시 추가병력이 들어오면서 옆구리까지 끌어주는 강민 선수. 와, 이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는데 이거 뚫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냥 올라가기 시도하는 강민 선수. 와, 이거 이미 와서 혼났는데요. 눈치 보죠. 야, 지금은 안 올라가는 편이 낫습니다. 예, 네, 예. 질럿의 추가 병력. 예. 자, 일진일퇴 두 선수, 강민 선수, 임현 선수 했습니다. 자, 4강 오늘 이 경기. 강민 안 밀려요. 예, 멀티 활성화가 된 게 언젠데. 그러니까 임현 선수가 훨씬 먼저 멀티가 활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발업도 안 된 상태에서 병력들 맞이하기 시작을 하면서 싸운 건데 한 번도 안 밀렸어요. 야, 아까 셔틀에서 내릴 때 질럿이 먼저 내려서 질럿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크템플러가 내리니까 임요한 선수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 틈을 틈타서 또 리버까지 예. 추가로 내렸었어요. 임요한 선수는 처음 전진 때 약간은 그 성급했던 전진이 지금 와선 슬슬 후회가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셔틀 맞, 드랍스 마주칩니다. 드래곤과 아, 임요한 선수 드랍스 피네요. 이 임요한 선수 전진은 천천히 하면서 실제적으로 상대를 괴롭혀줄 수 있는 전략은 이 드랍칩을 활용하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분명히 미묘한스러운 그런 공격이 됐을 텐데. 길목길목마다 스파이더맨 매설로 이동 경로를 좀 차단해보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묘한 선수. 예, 본진 정원과 지금 앞마당 미네랄이 거의 지금 예, 바닥이 났고요. 임요한 선수 터렛 건설해야죠, 터렛. 좀 네. 터렛 건설에 인색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메카닉 전진에 있어서 정말 포인트 중 하나가 터렛 건설이거든요. 그렇죠. 옵저버로 병력 보유 상황, 지금 상대방이 어떤 진영 갖추고 있는지 터렛 때문에 옵저버로 볼 수가 없어서 프로토스가 정말 난감해하는 건데 지금은 옵저버 정찰을 계속 허용을 하니까 강민 선수가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지금 터렛이 건설됩니다만 다시 강민 선수 셔틀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벌처가 많다면 그리고 또 다시 한 번의 교전! 스파이더맨의 복사! 그래도 뒤쪽에 병력 엄청나게 많기는 많습니다. 자, 골리앗이 지원사격 강민 선수! 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면 선수 나와있는 병력이 사이로 끝까지! 야, 이 싸움도 또 강민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커요. 이면 선수의 생산된 병력이 강민 선수 다시 줄어드는 진짜 현란한 버틀 컨트롤. 와, 탱크 위에서 그냥 유영하듯이 셔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럿 한 개씩만 떨어져요. 한 개씩만. 터렛이 없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테란이 메카닉 전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벌처가 많다고 한다면 벌처의 마인과 터렛은 조합이 되고 그것이 공격이 되고 또 방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렛 전진 그다음에 탱크의 조합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 그 점을 조금 간과한 것이 너무너무 아쉽네요. 지금 자, 중간중간 끌어주기 시도하고 있는 강민 선수. 하지만 스파이더마인 때문에 전진이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임요한 선수도 자원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러한 교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패배는 당연히 자원이 이제 슬슬 떨어질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패배로 직결이 될 수가 있죠. 예. 확장한 쪽으로 더 날아 뭔가 돌아오고 있고요. 갑니다. 어딘가에 캐리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이버의 스코어가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중병기의 공격력 포인트가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3시 쪽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타게이트가 있을 거면은요. 아니면은 3시 쪽 앞마당 미네랄 확장기지 옆쪽 안쪽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스타게이트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이요? 이쪽입니다. 네, 스타게이트 3시나
아틀레티코까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아쉬워요 지금 이면서 볼에 건설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드랍집 활용해서 언덕은 그래도 점령을 해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급해졌어요. 자 이쪽이 이렇게 드라곤 소수에 의해서 SVP에도 보고요. 이 드래곤이 또다시 12시절로 올라간다면은 그리고 이면 선수의 타겟은 본진 쪽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확장 쪽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본진 쪽을 세 차례나 네 차례나 지금 실패를 또다시 강민 선수 질러시 뛰기 시작하면서 이면 선수 테이크가 안 되죠. 네. 네. 아 대단합니다. 이면 선수 벌처 한 그대보다는 벌처 열 때 터렛들이 훨씬 무섭죠. 왜 그 터렛을 건설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지 임유한 선수 조금 의아합니다. 임유한 선수 전진할 때마다 강민 선수의 병력에 의해서 차단됩니다. 자원은 많은 자원은 경기를 승리하게도 만들지만 만용을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유닛이 워낙 많고 상대의 어떤 멀티 견제라든가 이런 플레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또 이쪽으로 드래곤 소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질럿들 준비 중, 셔틀까지 준비 중입니다. 아, 너무너무 아쉽네요. 지금 임유환 선수. 초반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찾았던 임유환 선수. 강민 선수가 1차전 경기에 진을 해서 내버린 정글판. 본진 넥서스 완파 시킬 타이밍까지는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는 전혀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자, 여기에 질럿 내리고 스와이드 마이넷 또. 아, 이런 식의 플레이. 이런 셔틀 플레이. 정말 좋거든요. 탱크는 모두 사라집니다. 동반 복사 아니면 안 죽죠, 질럿들. 그렇죠. 예. 혼자는 안 죽습니다, 지금. 논개예요. 자, SCB로 체력 60 남았던 커맨 센터를 수리하고 있는 임효환 선수. 아, 캐리어 떠요. 이제 캐리어 떠요. 캐리어 뜬단 말이죠. 임효환 선수 그 이쪽에 스타게이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기는 지금은 힘들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임유환 선수 그렇게까지 좌절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팩토리 많고 가져간 자원 많고 이제 뭐 캐리어가 뜬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많은 자원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뒷받침은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후에 강민 선수가 생각한 유닛 조합을 갖추게 될 경우에 그 이제 뭐 강민 선수는 하이템플러 보유가 시작이 또 됐고요. 캐리어 선수와 지상군 그리고 하이템플러 보유가 되는 타이밍에 임유환 선수 병력 아무리 많아도 안 되죠. 예. 저 강민 선수 셔틀 두 대 만약에 저 셔틀의 킬수가 기록된다면은 히어로 안 되겠죠. 그렇죠. 히어로 셔틀이죠. 저 셔틀을 타고 내렸던 병력들에 의해서 임유환 선수가 지금 아 마인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예. 예, 질럿이 내렸는데 마인은 매설이 안 됐고요. 임유환 선수 지금 차근차근히 멀티 하나씩 파괴하면서 그렇죠. 자신은 예, 유닛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캐리어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자 캐리어를 보여주는 강민 선수. 일단은 자원이 많으면 일단 지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임유환 선수 예, 지금까지 이 지역을 이제 완파를 했고 상대 캐리어를 지금 타이밍에나마 파악을 한 것은 임유환 선수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지상군이 못 갖춰졌거든요. 지금 강민 선수는 캐리어를 좀 넘어가느라고 지상군의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자 스파이더 마인을 둘러쳤습니다만 그것은 빠져라도 강민 선수 잘해요 선수의 아... 유닛 컨트롤 상군 갖춰야죠.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어우 많이 갖췄네요 지금은. 예, 예. 이 상태에서 네, 캐리어가 한 4기 정도 보유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이 템플, 나머지 개수 여유 있는 개수는 하이 템플러로 지금 동반을 한다면. 야, 그 템을 또 여기 어떻게 알고 왔나요? 강민 선수. 이게 임유환 선수의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상으로 막 배회하면서 어느샌가 갑자기 드랍시 뚝 떨어져서 프로브나 뭐 드론이나 전멸된 상태. 이런 플레이가 진지하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무모한 센터 싸움을 여러 번 하면서 지금 임유환 선수는 피해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여기 신경 쓰는 동안 이쪽에 가보면 프로브가 전부 없어져 없고요. 있고 예. 예. 뭐 이런 식의 플레이 그래서 참 예, 게이머들이 참 임유환 선수의 어떤 그 임유환 선수가 게임을 했을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건데 네. 아 이런 부분이 진작부터 나왔으면 임유환 선수 어려워 와. 저희 말하는 함께 복사 자 임유환 선수 팬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가운데 두 선수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쳐졌죠. 자, 저 벌처. 네, 강민 선수 지상 병력들이 많이 잡혔나요, 지금? 벌처에 의해서. 지금 12시 안마당발티 지역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캐리어. 캐리어였는데요. 예, 예, 예. 자, 이제 골리앗이 갖춰지는 이제 임유환 선수도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거기 대응하는
그 앞마당 걸치죠. 아, 굵은 점이 아까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지상 병력 진로가 꽤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동반된다면 이 싸움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으면은 예, 없으면 힘듭니다 이거는. 그렇죠. 임요한 선수가 워낙에 처음부터 많은 자원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의 이제... 보유가 안 돼. 셔틀도 활용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아까 그거는 템플러가 탔을 가능성이 있네. 단 두 번의 셔틀. 야, 그런데 캐리어만 아홉 개 되는 것 같죠 지금. 자, 캐리어 컨트롤해주는 강민 선수 과연 캐리어냐 골리앗이냐. 순식간에 멀티 깨집니다. 누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물량, 그 다음에 강민 선수의 쥐어짠 자원을 바탕으로 한 캐리어, 이거의 승부는 물론 컨트롤입니다. 그러면서 강민 선수 확장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은 관건이에요. 아까 그 지상군 병력들이 벌처의 마인에 의해서 꽤나 많이 잡힌 모양입니다. 네. 와, 이묘한 선수. 누적된 자원, 예.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캐리어 밑에 템플러 계열의 유닛들이 많아야죠. 예, 많으면 몰라도 그전에는 이거 순수 캐리어만으로는 힘듭니다. 분명히 저병력으로 캐리어를 쫓아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캐리어를 끌어들이는 싸움. 그러니까 강민 선수의 멀티를 치는 싸움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골리앗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낙오돼 있는 캐리어 골리앗 집중 공격 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죠. 지금은 커맨드 센터 강제 어택해주고 유닛은 바로 또 옆 지역, 11시 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엘리 싸움 해보자 라는 건가? 예, 모르겠네요. 지금 캐리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네. 강민 선수도 자원이 없어요. 예, 없어요. 자, 골리앗을 조금씩 끌어내주고 있는 이 강민 선수. 아, 근데 강민 선수 캐리어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예, 병력 운영면에서도 지금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 사이미스 콕으로 잡아주고 어차피 계단은 일자로 지금 골리앗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일자로 그렇죠. 올라오는 골리앗을 1.4, 1.4 해준 거거든요. 언덕 위에 드라군 한 6, 7기가 그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지금 그리고 하이템플러가 한 기밖에 없는데 지금 자원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가스 150, 그 다음에 자원 50만 있으면 하이템플러 또 생산할 수 있거든요. 하이템플러가 예. 한 3기 정도, 4기 정도 된다면은 모릅니다. 그리고 캐리어 또 나왔어요 위쪽에서. 임요한 선수 혹시 클라킹 레이스 준비하고 있나요? 그럴 여력이 있나요? 가져간 자원량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안 보입니다. 베럭스 건설한 것은 바카니 그룹의 전환인데 지금 자원에 목말라 있다는 거 확실히 보입니다. 데크가 다가오자마자 계룡 상당히 많아요. 와, 오늘 경기 정말 선수들 엄청난 경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오늘 캐리 인터셉터 잡아. 넥서스 살아남습니다. 지상 병력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캐리어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강민 선수에게. 자, 임요한 선수 자원 채취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온니 캐리어는 온니 골리앗을 완전히 제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리어 밑에 질러트라고 포스트가 왔었죠. 커버트 없습니다. 포스트예요. 저 임요한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이자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장되지 않은 상태. 락다운 시켜놓고는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임요한 선수 자원 채취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네, 여기서 골리앗 많이 잃으면 안 됩니다. 강민 선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네, 강민 선수 지금 6시 쪽에 넥서스 지금 통화돼서 아마 프로브 채우고 있을 거거든요. 자, 골리앗 모여있네요. 사이닉스톰이 없어요. 사이닉스톰이 아직 마나가 차지 않은 상태인데 뒤로 빠지면서 캐리어 지금 그 지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병력으로 최대한 좀 피해를 줘야 될 텐데 지금 강민 선수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플레이하고 있는데 안 되죠. 지원이 늦어요. 자, 하이템플러 킬수 14를 기록해서 하이템플러는 사라집니다. 예, 한 두 부대 이상 되는 것 같죠? 와, 두 부대. 캐리어 한 부대 정도로 대부분고요 지금. 예, 캐리어 한 부대. 지금 고스트 나옵니다. 자, 고스트 세 고스트. 이게 변수예요. 자, 과연 고스트 활용이 임요한 선수.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요한 선수 누적된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예 팩토리가 한 타이밍은 돌아갔죠, 또 반 타이밍은. 근데 현재는 팩토리는 멈춰있습니다. 아, 고스트의 존재 분명 변수입니다. 자, 자원 채취를 다시 하고 있는 강민 선수. 와, 강민 선수가 이 경기를 놓치게 되나요? 고스트가 보유가 되면 한 6, 7마리만 지금 보유가 되면 이 경기는 급격하게 그냥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동 경로에서 마주치게 생겼습니다. 자, 고스트가 몇 시입니까? 6시입니다. 6.
락다운 계속 연발되면은 저 캐리어 순식간에 골리앗에 의해서 잡힐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잃는 날에는 진짜 복구 못하죠, 지금 자원 상태로는. 자, 캐리어는 많습니다만은. 예. 분명히 캐리어를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멀티 지역 쪽으로 골리앗이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캐리어의 움직임을 제한시켜 놓는 겁니다. 어차피 저 골리앗 들어오면 저 확장기지 또 깨지면 안 되니까 제한시켜 놓고 골리앗, 예, 고스트 출발하는 겁니다. 와, 고스트 한 부대 가량이 한 9마리 정도죠? 예. 지금 하이템플러가 몇 기가 지금 있나요? 하이템플러 많지 않아 보이던데요. 네. 자. 와, 고스트 줄지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옵저버가 있으면은 모릅니다. 안 걸렸는데요. 옵저버에서 걸리지 않고 움직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옵저버가 봤으면은 이 확장기지 포기하고서라도, 예, 캐리어 가지고. 자, 사이언닉스톤이 어디서가 떨어지니 골리앗이 그 사이에! 자, 고스트! 1, 2, 3, 예, 지금 어쨌든 한 두 부대 약간 못돼 보이는데, 아, 골리앗 많이 잃었어요 지금. 고스트 도착하기 전에 골리앗 다 잡히면 강민 선수가 이기는 거고, 무용지물이죠 그거. 그렇죠. 자, 골리앗 그래서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스트가 다 다가와서 낙다운 걸어주고 싸우면 임연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컨트롤이 바로 승패를 직결해요, 직결. 그리고 고스트는 최대한 늦게 보여줘야죠, 당연히. 자, 고스트 부대 지금 해놓은 임연 선수. 자, 한 방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함 남았습니다. 자, 다가갑니다. 사이오닉 스톰이 제대로 장렬이 되면 이 경기 또한 닥템플러가 지금 있었고 하이템플러도 있었어요. 자, 고스트. 하! 사이오닉 스톰! 자, 고스트는 발견됐어요. 그런데 락다운을 걸지 못합니다. 2점투 실패. 예, 강민 선수의 사이클 코스 시작할 수 있는 락다운! 임유한의 마지막 최종 변수. 골리앗도 많이 잃었고. 자, 그리고 멀티 쪽으로 캐리어 일부가 다가옵니다. 진짜, 예, 강민 선수. 강민과 임유한이 붙으니까 이렇게 재밌네요. 테헤란의 황제와 베테랑 스페셜리스트. 테헤란의 어쌔신. 개인적으로 강민 선수의 짐 내려스 메모리 제일 걱정했거든요. 네, 예. 커먼드 센터 다시 한번 파괴됩니다. 짐 내려스 메모리 역사상 가장, 예, 처절하고, 예, 멋진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빠져나가는 캐리어. 자, 다시 캐리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네. 또 나옵니다. 이제서야 락다운이 걸리는. 아쉽이 좀 나쁩니다. 아쉽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락다운이네요. 네, 이명환 선수. 아, 락다운 걸린 캐리어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명환 선수. 하이템플러만 아니었어도, 그렇죠. 예, 그 고스트, 뭐 임유한 선수의 고스트 활용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됐고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캐리어와도 좋은 싸움 펼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 변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참 하이템플러에 많이 당하면서, 그리고 골리앗 많이 잃어가면서 이런 상태로 지금 자원이 돌아가는 상태, 넥서스가 돌아가는 상태에서의, 예, 캐리어가 더 보이게 된다면 임유한 선수 진짜 힘들죠. 자, 모든 생산기지, 네, 가동 중단. 임유한 선수 쌓였던 자원이 이제는 안 남았죠. 네. 자, 자, 이 셔틀이 날아갑니다. SB 오면은 뿌리겠다 라는 생각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셔틀에 뭔가 타고 올라갔죠, 열두 쪽에. 그렇죠. 네. 드랍스맨 고스트가 탔나요, 설마? 그리고 저 이 셔틀에 지금 분명히 하이템플러 탔을 거거든요. 그렇죠. 스피드업 셔틀, 네. 스피드업 셔틀 다가옵니다. 지나가면서 내리고. 내리면서 하이템플러 둘, 셋! 사이드스톱! 많이 쌓여. 거기 타면서 악한 하체. 이제 임유한 선수는 마지막 공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강민 선수 알아요. 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죠. 임현 선수 대규모 골리앗이 내려옵니다. 드랍실에 고스트 탄 것 같죠? 언덕에다 내리고. 언덕에 내리고, 네. 혹시 락다운을 쏘겠다는 얘기인가요? 캐논 먼저 치워야죠? 그렇죠, 그렇죠. 오, 자, 언덕 위에 골리앗 내립니다. 골리앗 내립니다. 오, 아, 예. 고스트 내립니다. 아. 자, 그런데 뒤쪽으로 빠지는 캐리어, 뒤쪽으로 빠지는 캐리어. 자,
고스트! 자, 부석에! 야, 락다운 못 걸게! 저쪽으로 지금 숨어있어! 부석에! 락다운 숨어! 어! 그쪽으로 빠지는데요! 둘! 야, 둘! 셋이야, 셋! 들어가! 골리앗이 진짜 많이 잡혔죠? 예, 나무 캐리어가 골리앗보다 많습니다. 야, 강민 선수 정말 대탈한전에 아, 그리고 이게 킬수 20을 기록한 아칸 결국 살아나지 않았어요. 와, 아, 이면 선수의 락다운. 예, 락다운 순간적으로 버는 속식으로 있죠. 자, 이게... 근데 이 락다운 걸려있는 캐리어를 그냥 놔두고 있어요. 예, 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이면 선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야, 저런 식의 좀 그 컨트롤을 입구 자리 잡고 야, 강민 선수 킬수 24, 25 못 잡죠 저렇게는요. 26 체력은 사실 70 남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뭐 70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러니까 벌처가 옵니다. 유명한 선수 자원 채취 시작. 캐리어는 다시 배터리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캐리어의 키스들이 모두 자 실드 충전을 해주고 있는 배터리 둘, 셋. 예. 이제 강민 선수는 셔틀에 하이 템플러만 갖추면 됩니다. 네. 예. 아, 벌처 못 들어와요.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벌처 못 들어옵니다. 많은 유닛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셔틀의 하이템플러만 딱 갖추면 지금 이 경기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방금 보였던 경력이 전부죠? 이거 악재인데요. 악재인데요. 탱크! 와, 안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강민 선수 병력 조합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모여지는 장원 전부 다 캐리어로 돌려도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경기 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임효환 선수 고스트를 다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야, 이 승자조 위너 저 승자조 4강 경기. 예. 야, 정말 뭐 패자조와는 또 다른 또 처절함.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이 경기, 예, 이 경기는 아, 승자조 결승으로 가는 발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자, 일단 1차전입니다. 이것은 아직 뭐 3등 2선수의 시작에 불과해요. 현재 시간 10시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은 3시간째. 자. 이제 이게 4경기째죠. 야. 2라운드 첫 번째 경기가 네, 또 막막하죠. 지금 그 고스트가 또 생산이 됐는데요. 네. 고스트를 뭐 잡을 만한 존재는 지금은 고스트를 락다운을 걸어놓고 저 캐리어를 상대할 만큼의 유닛이 없습니다. 지금 커맨드 센터 다시 한번 파괴 네. 됩니다. 남은 커맨드 센터 이하라! 너무 많거든요. 자, 그것을 또한 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SCB 피해가 심각. 여기저기 더 캐논과 캐리어. 이 고스트에 대한 그래도 인지는 확실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까지 갔을 경우에 강민 선수가 캐리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면 선수의 고스트를 반드시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될 만큼 네. 고스트가 지금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애석하게 뒤집지는 못했는데 그 존재는 확실하게 지금 강민 선수가 인식하고 있겠네요. 자, 인터셉터 드랍시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 이면 선수 커맨드 센터 남아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없죠. 네. 또 떴는데요? 예, 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떴는데요? 네. 진짜 여기 이 타이밍에는 다크 템플러가 형벌이겠네요, 진짜. 그렇겠네요. 예. 스캔 수단이 없는 이면 선수. 갇혀졌고요, 하이 템플러 예. 둘, 둘. 그다음에 12시 쪽을 경유해서 확장을 또 확장의 가지를 뻗어나가겠죠. 네. 자, 자원을 쥐어 짜서 이거는 제대로 걸렸는데요. 자, 길목에 고스트와 캐리어가 맞습니다. 자, 과연 락다운 하나, 둘, 셋, 다섯이죠, 여섯. 야, 그 순식간에 그런데 골리앗의 백업이 좀 늦죠. 그리고 골리앗 고스트예요. 네, 골리앗이 또 양이 적어요. 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딱 되면은 아까 첫 번째 그
그 골리앗 두 무대 이상과 그다음에 고스트가 내려갔을 때 그 상황이 너무너무너무 아쉬운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유치즈 이면 선수! 챔피언의 우승 후 경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챔 스페셜! 오늘 챔 스페셜에서 소개해드릴 경기는 2006 프로리그에서 펼쳐진 박태민 선수와의 경기인데요. 강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허세와 리버 활용의 절정을 보여주며 자신의 완성된 저글전 스타일을 제대로 팬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그 경기, 지금부터 미나와 함께 보실까요? 예, 스타트! 네, 첫 번째 세트에 막이 올라갔습니다. 박태민 선수입니다. 1시 11시에는 강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 강민 선수 11시. 예전에 이 강민 선수 최근에는 김남기 선수에게 8-1로 패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전체적인 스코어로는 3-1로 이겼습니다만은 선봉의 8-1-3에서 강민 선수가 나와서 김남기 선수에게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결국 패배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8-1-5 시리즈에서의 저그 대 프로토스는 15-12로 저그가 3경기 정도 앞서 있어요. 예, 이 정도면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8-1-3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그가 10승, 프로토스가 6승, 10-6이에요. 예. 근데 사실 그 뭐 10-6이면은 또 뭐 차이가 좀 나긴 나는 거지만 뭐 더블 스코어 이상이 아니거든요. 예, 오늘 경기가 플러스 되면서 11-6이네요. 예, 11-6. 예. 근데 더블 스코어가 좀 아직 안 되는데,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좀 압살당하는 듯한 그런 경기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잘 맞춰가는 데다가, 그리고 프로토스가 이런 식으로 전진 게이트 하는 거 아니면은, 예, 커세어 리버 체제로 가는 그런 운영 패턴이 좀 단순해서, 예, 저그가 확장 하면서 상대방의 커세어 줄여주고 그리고 확장 위주로 플레이를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패턴으로 경기를 해서 결국 2등을 많이 받습니다. 전진 게이트, 전진 투게이트. 투게이트 내려와서 지금 짓고 있는 강민 선수, 그쪽으로 예, 다가서고 있는 박태민 선수의 오버로드. 대기실에서 참, 예, 강민 선수, 조용호 선수가 애교를 나누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8-1-3에서의 프로토스 때 저그 어떻냐라고 얘기하니까 강민 선수는 75-25로 뭐 프로토스가 좀 불리하다, 예, 얘기하니까 뭐 옆에 있던 조용호 선수는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다, 이 말은 믿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하고요. 예. 지금 전진 게이트 보고 취소한, 예, 해처리, 앞마당 해처리를 취소한 선택은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네, 본진의 트윈 가고 있는 박태민 선수.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질럿으로 입구를 막아놓는, 적의 입구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계획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렇죠. 예. 뭐 적은 할 게 좀 많은 대신 그 어떤 다양한 체제를 경기 내내 보여줄 수 있는 대신 프로토스는 할 게 좀 한정되어 있지 않냐라는 제 얘기에 뭐 조용호 선수가 뭐 전진 게이트 뭐 더블 넥서스 할 게 많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옆에 있던 강민 선수는 아니다, 그것도 운이 좀 따라줘야지 가능하지, 예, 뭐 웬만해서는 통하기 힘든 전략이 전진 게이트라고 했는데 오버로드 정찰에 바로 걸렸고 지금은 박태민 선수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첫 게이트가 거의 9게이트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 도착을 해서 질럿을 난입시킨 거고, 질럿이 나오는 스피드를 보니까 본진까지 입성하는 데도, 네, 성공을 하겠다 싶어서 바로 들어왔어요. 성구 코론이 하나 지었죠. 아직 크리 코론 상태고, 아, 예, 강하게 푸시하지 않고 있는 강민, 네, 선수. 입구 쪽에 그냥 홀드 시키나요? 예. 모아서 조형을 했어요. 포지. 질럿으로만 막아놓으면 상대방이 히드라이트된 빨리 지어서 뚫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럿으로 그냥 분위기 조성만 해놓고 캐논으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할 거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 보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과거에, 네, 그러니까 프링글스 MBC 게임 스타리그 초기에, 예, 네, 김성재 선수와 마재윤 선수가 8-1-3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 양상과 조금 비슷한 감이 있는데요. 프로브, 예, 또 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때
그때는 뭐 입구 지역이 저 이 질러 캐논 라인에 의해서 조여졌는데 마지현 선수가 그 지역을 상대 안 하고 뮤탈리스크를 먼저 띄우고 다른 지역에 예, 이미 빼놨었던 드론으로 스타팅 멀티를 이렇게 예. 스타팅 멀티를 가져가면서 예. 예, 그 지역의 멀티를 살리면서 결국 그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이겼어요. 예. 그 이후에 뭐 9시 지역을 몰래 그 김성재 선수가 가져간 걸 파악하지 못해 조금 상황이 반전되나 싶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결국엔 그 경기는 마지현 선수가 잡았었습니다. 네. 마지현 선수가 보여준 경기 운영과 좀 비슷한 걸 할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박태민 선수 쓰고 있었고요. 그 발견하지 못한 강민 선수입니다. 프로토스가 어쨌든 이렇게 질러 뽑고 그 다음에 캐론 건설하느라고 테크가 느린 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다른 곳에 몰래 멀티 한 군데라도 돌아가면은 저거가 굉장히 좋아지죠. 프로토스는 테크를 이제부터 따라가고 방어를 한 타이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멀티를 확장을 좀 늦게 하는 편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박태민 선수 드론 살려가면서 5시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해처리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짓지 않고 있는 예, 박태민 선수.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뮤탈리스를 뽑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됐을 때 짓겠죠. 캐러나 추가하고 있는 강민 네. 선수. 근데 강민 선수의 대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질럿으로 꾸준하게 이제 상대방 돈진안을 보면서 어떤 건물 올라가나 주시하고 있고요. 야, 예. 드론 잡히. 그리고 예. 예. 어? 저 예.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직 사거리 닿지 않은 곳을 이용해서 저 드론 하게. 예, 트리그 빠졌죠? 아, 예. 예, 아까 두들겨 맞았었던 드론입니다. 네. 이재훈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상대했을 때 보여줬던 그 컨트롤 있지 않습니까? 드라군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미네라를 프로브가 물고 있고 그 지역에서 대기한과 동시에 물어 올리는 그런 플레이를 강민 선수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데 아직까지 예. 꺼진 불도 다시 본 강민 선수가 맞았네요. 예. 캐논 공사가 들어가죠. 아직 해처리는 이걸 모르고 있죠. 예. 자, 강민 선수의 프로브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해처리는 시야가 좋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직까지 이거 강민 선수 생각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강민 선수가 지금까지는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스커지 완벽하게 그 상대방을 그냥 지금 스파이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그를 상성상으로 딱 맞추겠다, 맞춰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는 빨리 캐논 공사해서 자원이 아깝다고 생각은 구석에다가 떨어져 있는 네, 뭐 해처리 지어지고 있는 해처리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예. 대강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신중하네요 강민 선수. 아, 그쪽으로 뮤타가 오네요. 왔다가 그냥? 야! 와! 이거였나봐요, 이거! 야! 아니네요. 걸리긴 야, 그 지역으로 정찰을 항상 오더라라는 그런 연습에서 비롯된 와. 이런 판단들. 아, 진짜 이거는 랩스가 어떻게 황제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게 만약에 강민 선수의 의도였다면 정말 놀랍네요. 그 의도죠? 네. 그 의도밖에는 없죠. 네. 안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짓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선수도 꼼꼼한 정찰을 통해서 커버를 했기 때문에 네 질럿이 달려가고 커버로 뮤탈리스크 쫓아낸 다음에 그러니까요. 예, 질럿으로 때리고 이렇게 지금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 해처리 놔두면 안 되거든요. 지금 빨리 성큰 콜론이라도 지어줘야 할 텐데 라바가 놀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유닛을 생산을 했다라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빨리 이쪽으로 지원을 오든가 해야 돼요. 질럿과 질럿도 함께 오기 때문에 성쿠크 크랩 콜론이 지금 정말 의미가 없어요. 멀리 납당하겠는데요. 죽은 감독의 표정입니다. 자, 캐논 완성될 때까지 이 커세어는 빙빙 돌려야 됩니다. 아래쪽에 캐논 완성될 때까지 하나는 하나도 안 잡힌 상태예요. 여기 깨지네요. 여기가 깨지면은 자 프로브 세 기가 왔어요. 질럿이 부족하니까 프로브 세 기가 왔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죠. 아, 캐논 하나씩 조심한. 자, 그런데 체제를 바꿨는데 말씀하시죠. 체제를 바꾼 상태인데 그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이 확장 기지를 깨버리게 되면은 드랍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히드라와 오버로드가 저기 위치에 있는 건 그거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쨌든 내리거든요.
근데 본진에 캐논 하나였단 말이에요. 네. 입구 예. 지역에 하나. 예. 그리고 넥서스 옆에도 하나 있기는 한데. 야, 이거 그냥 쑥! 야, 이거 네. 만약에 히드라 발언만 된 상태로 그냥 언덕에 쑥 들어가 버리면 이거 프로토스가 못 막죠! 그렇죠. 못 막죠! 예. 이거는 내가 잠깐! 야,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난리 났어요! 지금 강민은 빨리 뭔가 캐논 어디서든 캐논 도배를 통해서든 뭐든 막아야 됩니다! 예, 캐논 도배가 되고 이제 입구 쪽에서 프로브가 아, 프로브와 질럿들이 항전을 해줘야 돼. 스피드업 됐어요. 스피드업 됐어요. 자, 올라가면 올라가게 뭐 아, 파일럿이라도 건설을 해놨어야죠.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예. 자, 파일럿이라도 건설을 해놔야 돼. 오버로드 지금 아 이거 예, 질럿들 추가되고 이거 지금 이거 신경 못 쓰면은 이 우타가 이 우속타가 우리가 약간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오버로드가 막혔어요. 지금 오버로드가 막혔어요. 오버로드가 막혔기 때문에 추가 타가 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캐롤만 빨리 워프시키면은 안되는 시드라 정원입니다. 아이고 위험한데 위험해요 빨리 올라가야죠. 여전히 위험해요. 타일러를 건설해서 입구 막아야 됩니다. 자, 아 불미죠 야 드럭 들어왔어요. 드럭 들려가서 막았어. 왜내가왜 서서 야 진짜 이것도 위험해. 쫓아내는데요 막는데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만약에 히드라가 온전히 다 올라갔으면 절대 못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리가 딱 끊기면서 그 하이드라가 다섯 마리 정도 올라왔는데 예. 그것을 풀업으로 부비적거리면서 결국 막았단 말이에요. 예. 야, 이렇구나. 보세요. 승부수를 띄웠던 박태민. 그 승부수가 막힌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오버로드 사냥을 막을 수가 없는데다가 예. 추가 확장도 한번 캐논러쉬에서 견제를 당한 지금 격차는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버로드가 예.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히드라로 일단 커세어를 막아내면서 예. 그리고 히드라가 공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시에 해처지를 폈습니다. 당장 이 성벽을 공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이 아, 강민 선수는 이 커세어가 최대한 활약해주는 아, 그런 그 플레이가 있어야 돼요. 네, 예. 12시 지역이 돌아가고 있었어도 지금은 예. 조금 애매한데 상황이 네. 글쎄요. 예. 프로토스가 지금은 다른 공격 병력을 준비를 해야 돼요. 트로보틱스가 올라가네요. 결국 이제 확장 기지를 무조건 견제를 해야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강민 선수는요. 자, 1번 그렇죠. 예. 경기를 예. 끝내기 위해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강민 선수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지상군은 지금 별로 없는 상태긴 합니다만은 예. 투 로보틱스가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는 강민 선수. 자, 오버로드 관리 해줘가면서 전면을 정면 뚫었네요. 정면 뚫었죠. 정면 뚫었죠. 뚫고 뚫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공격을 준비하는 타이밍에 그것에 맞대응할 만한 병력을 생산을 해 놓거나 예, 아니면은 뭐 지상 쪽에다가 해처리를 피는 그러면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한 번만 성공을 하면은 섬지역을 어쨌든 지금 섬지역에 해처리가 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네. 경기를 다시 또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렇죠. 자, 두 예. 선수 첫 번째 세트부터 아주 그냥 예. 예 정말 예. 예, 히드라 한 9 정도가 달려들었을 때 그게 언덕으로 다 올라가면 아 여기서 경기 끝나갔구나 싶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막았거든요 강민 선수가. 예. 예, 그 이후에 뭐 추가 병력 오는 걸 오버로드 사냥 허트해주고 막 이런 계속 예측을 받는 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일단 12시적 확장을 했다는 것이 박태민 선수에게는 좋게 작용한 것 같고 예. 예. 예 지금 히드라가 발견하기 힘든 범위에 병력을 배치시켜놓고 후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 이것도 예. 박태민 선수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어쨌든 박태민이 본진 자원만으로 너무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막 이 지역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막 그렇게 힘이 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이제 예, 12시부터 천천히 공략해 나가면 되죠. 12시 끊어내고 앞마당은 아직 안 돌아가니까 12시 끊어내고 섬쪽에다가 프로브 옮겨놓고 이러면서 뭐 경기해도 됩니다. 그라비 예, 아니네요. 예. 예. 몰래 확장이 있을까봐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3시 쪽에다가는 이제 뭐 3시 쪽을 계속 틈틈이 오버로드로 찔러보면서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섬지역에 들어오는 드랍 공격을 막아야 돼요, 박태민 선수. 히드라.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도. 강민 선수는 이렇게 됐으면은 앞마당에 그냥 확장. 예, 그렇죠. 예. 자, 이거, 예. 아, 스커지! 아이. 대비가 된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 병력은 커세어가 숫자가 좀 줄지 않았나요? 예. 스커지가 좀 요격하는 소리 들렸었죠? 자, 이 섬 지역을 전진 기지로 이렇게 버텨놓고 또 지상 쪽에다가 해처리 완성시키고 예.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지상 쪽에 해처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히드라 다수가 와서 넓게 펴져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리버도 없애주고 멀티 던지할 수 있는 거죠. 리버 있어요. 리버거든요. 예. 아 예. 리버 세기.
지금은 박태민 선수 저 섣불리 못 들어가죠. 예, 그렇죠. 예, 예. 스피드업도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박태민 선수 12시적 확장에 이어 바로 앞마당까지 가져간 선택이 예, 좋았네요. 지금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비교적 적게 드는 히드라라는 유닛의 특성상 힘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예, 화력이 충분한 화력이 조금 있으면 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상 확장은 지금 당장 달려들기 힘들더라도 섬 확장 기지 돌아가는 거는 최대한 막거나 늦춰줘야 돼요. 박태민 선수가 가는 것 같네요. 가는 예. 것 같습니다. 스피드업 된 셔틀 그리고 됐어요. 먼저 커세가 앞장서면서 스쿼드 치워내고 뒤쪽으로 드럼만 리버가 예. 뚝뚝 내립니다. 자, 대박 터집니다. 야, 이게 예. 아니 강민 리버 스캐럽은 불발 주장 안 나네요. 이거 예.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예. 박태민 선수 섬 확장 기지부터 막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자, 서막장 이제 저병력을 쫓아내야죠. 예. 이 리버 두께가 너무 잘 떨어져서 야, 이거 한 방에 또 예, 근데 이것을 프로버틱스에 올린 그 순간부터 예, 그 예, 강민 선수는 해명을 했었던 것 같고 예. 예, 이 타이밍에는 이걸 막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태민 선수 킬. 예, 뭐 월계 확 그러니까 확장 지역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플레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쪽에 확장 기지가 타격을 입을 때쯤 말이죠. 상대방에게 강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도록 병력이 바깥쪽에 나가 있거나 이래야 예.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이 확장 기지를 그냥 내줬습니다. 그냥 내줬어요. 뭐 프로 다 이제 드론 다 잡히고 프로토스의 손실이 없어요. 오히려 뭐 앞마당 확장 기지가 돌아갈 타이밍을 벌었죠. 게다가 섬도 지금 돌릴 수 있습니다. 예, 앉았네요. 예, 섬도 넥서스 워프할 수 있습니다. 일곱 쪽에 해찰이 펴고 있는 박태민 네, 선수. 뭐 하나는 박태민 선수도 뭐 하나는 뺏어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서확 아, 지상 쪽에 캐논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쪽에 리버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셔틀 두 개에 리버 네 개가 타서 다른 곳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박태민 선수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넥서스만 지어놓고 캐논 라인 뭐 여유 되는 대로 추가 건설 해준과 동시에 네. 네, 포 리버 셔틀은 커세와 함께 좀 왔다 갔다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박태민 선수가 9시 지역에 공략을 와주면 그게 오히려 더 반가운 예,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포리버 셔틀이 예. 이렇게 분주하게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으로 공략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든 병력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은 예. 네. 거기에 포리버 떨어지면은 분명히 박태민 선수가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자, 이쪽에 예, 이쪽에 캐논 라인 정리할 때 커세어는 좀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버로드 아, 예. 오버로드가 예, 예. 못 돌아다니게끔만 압박을 해줘도 드랍은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니까. 예, 강민 예. 선수가 살짝 접네요. 예, 뭐 본진 자원이 떨어졌고 돌아가는 지역이 앞마당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두 군데는 돌아가야 커세어 리버가 원활하게 예, 유지될 수 있다.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9시 지역 활성화에 지금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시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졌거든요. 가스 두 군데를 동시에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커세어 리버 체제가 이후에도 계속 운영이 될 거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스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섬 확장 지역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판단 한 것 같아요. 12시 지역에 공략을 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더 파고들어서 리버가 4까지 쌓였을 때는 본진 지역 쪽에 살짝 내려서 데미지를 주고 뭐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예, 9시 지역은 여기는 무조건 지켜야 돼 라는 생각으로 플레이하는 듯합니다. 본진의 히드라도 별로 없거든요. 포리버가 네. 떨어져서 스킬을 한 번 보면 팍팍팍 날려줘도 데미지를 꽤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런 히드라. 저런 히드라. 야, 우와, 이거 오라는 거죠. 이거 변수죠. 오라. 예, 이거 변수죠. 변수죠. 잡니다. 잡니다. 예. 뭐합니까? 저기가 해처리만 예, 덜렁 있는 것이 영 예, 미침적어서. 오해요, 오해. 자, 좀 돌아가는데요.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데요. 야, 직접 안 가요. 예, 커세어랑 리버를 또 나눴죠. 자, 이것도 훌륭한 아리바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바로 짤리고 내또 왜 돌아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자기야, 강민 선수. 야, 저기에서 버러우로 하고 있었던 히드라가 좀 탐색하네요. 자, 숨겼죠? 아, 지금도. 예. 지금은 리버 HP가 좀. 아, 리버 HP가 관리가 안 돼. 예, 네, 좀. 예, 아케이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각도는 좋았습니다만 예. 상대방의 히드라에 의해서 예, 예, 그냥 막혔고요. 예. 자, 이것까지 태워가지고 7시 흔들었으니까 이제는 12시 경우에서 본진 한번 가봐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히드라는 지상 유닛이라서 커세어로 오버로드 위치만 확인하고 히드라의 위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리버를 출발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본진. 아, 뭐 히드라가 지금 고기넘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예. 리버, 예, 예, 좀 쉽게 잡혔어요. 분명히 리버가 네. 모두 HP가 가득 찬 상태. 그러니까 실드와 HP가
풀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뭐 어디선가 예, 좀, 예, 좀 관리가 안 됐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자, 7시 쪽은 한번 건드렸었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함정을 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 박태민 선수가 순간 지금 심적으로 가장 그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진이거든요. 아니지. 예.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계속 이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민 선수가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은 12시 경우에서 본진으로 가는 게 아, 예, 예, 좋죠. 쪽으로 기술을 돌리고 있는 셔틀입니다. 셔틀 두 대. 예. 본진 지금 그 본진 테두리 있죠. 그 끝머리 부분에 좀 예, 오버로드가 아, 오버로드가 꽤 있는데요. 이거? 예, 오버로드도 많고요. 아, 타고 있는 아, 예, 드로잉 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면은 건질 예. 게 많거든요. 예, 7시든 예. 5시든 어느 한 지역은 예, 가긴 가야 되긴 해요. 근데 사실 바깥쪽으로 예. 오네요. 자, 한 번 더 생각했네요. 한 번 더 생각했네요. 이게 더 좋네요. 예. 예. 안전하게 이게 더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히드라가 내려오면은 저 오버로드는 터세가 갑입니다. 그렇죠. 예, 히드라가 내려오고 잡히고 막 이러면은요. 자, 활동 시간 예, 끝났어요. 쭉 빠져나갑니다. 예. 박태민 선수는 맵을 장악한다라는 심정으로 경기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5시.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중간점은 요격. 자, 몰았습니다. 예, 쭉 몰았으면 위쪽에서도 아, 예. 5시나 7시 지역 못 깨면 이 경기 결국 강민이 예, 이기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예. 자, 6리버 대리로 지금 들어가나요? 어느 한 지역이든 예. 이제 뚫어야 됩니다. 리버의 예. 화력을 예, 동원해 뚫어야 돼요. 뚫어버려야지 예. 말 그대로 예, 진짜 확실하게 데미지를 줘야지. 아, 이대로 막 미적 조금 미적지근하게 견제만 하다가는 예. 예. 다시 갑니다.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지금은. 자, 육리버가 그냥 지격전. 자, 첫턴 지금 쫓아오고 있다. 이들아. 첫턴 안 잡혔어. 안 잡힙니다. 예, 6시 쪽 경위에서 가야죠. 둘 중에 하나요. 가야죠. 예. 이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섯시로 가네요. 자, 이쪽인데요. 저 히드라들이 아, 박태민 좋아요. 버로. 네, 박태민 좋아요. 저리로 들어가면은 예, 셔틀 한 대는 무조건 잡습니다. 저 위면. 아, 또 위쪽. 아, 근데 예, 위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들어가네요. 떨어지면은 못 막죠. 예. 히드라 리버가 다 내려가 근데 이거는 왜?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예. 큰 예. 5시, 7시 중 하고 내가 확실히 기다려서 말씀드리면 딱 깨네요. 예, 그렇죠. 이 강민의 상황 판단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박태민도 진짜 뭐 예, 12시 지역 좀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그러면서 경기가 자, 스포지가 뒷면으로 말리나 싶었었거든요. 뒷면으로 스포지가 아, 아무 소용없었어요. 소용없었어요. 자, 바로 노릴 수 있는 지점이 이 점인데 자, 히드라가 바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이것도 예상하고 있다고 웬 믿고 들어가는 아니, 무슨... 거거든요. 자, 이거는 들어갑니다. 도착돼. 아, 풀렸는데 셔틀을 안 다쳤어요. 예, 왜 뿌리고 반대로 들어가든가. 아, 자, 리버들 기다리는데.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예예. 예, 예. 강민 선수 공격 들어갔어요. 자, 안 맞았죠. 공격 들어갑니다. 강민 선수 교차 공격. 박태민 선수 또 앞서고요. 자, 리버가 내는 리버 돌리는데. 자, 돌리는 거. 자, 리버가 과연 잡혔어요. 아, 잘하게 생겼습니다. 10km 오기가 좀 멀긴 멉니다. 너무 예. 멀었어요. 자, 이거 이구도 가져갑니다. 예. 아, 이쪽 계시면은 강민도 휘청하게 되는 건데요. 네, 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저 병력들이 예. 아, 확장 아래쪽에 있는 확장을 다 끊어야 된다라는 목적이 생기거든요. 5시를 끊었고 7시는 아직 못 끊었어요. 예, 커세어가 아, 커세어를 이제 9시 쪽으로 떨어진 그 상대방의 병력들 있죠. 예. 저 병력들이 타고 오버로드가 예, 어느 쪽이든 가지 못하게 좀 압박할 필요가 있고요. 저 오버로드들 예. 압박할 필요가 있고 이 셔틀이 안전하게 떨어지게끔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쪽에 있는 오버로드 체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시 지역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병력 보여 상황 봤을 때는 예, 떨어지면은 리버는 많고 히드라는 별로 없고 근데 리버는 스킬업에 돈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앞마당 하나 앞마당 같은 미네랄 멀티 하나만 하면은 조금 예, 보험감이 있거든요. 박태민이 예. 어쨌든 예. 좀 멀티가 많았었고 강민에 비해 네. 자, 도망가고 있는 드론들 남겨놓고 갑니다. 자, 드론 전멸시켰어요. 예. 네, 두 마리 다 빼고 자, 아래쪽 5시, 7시는 끊었는데 강민 선수도 지금 뭐 자원이 넉넉한 상황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민이 여기서 추가 멀티 하나만 더 돌릴 수 있으면 강민이 잡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안합니다. 예. 박태민은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그냥 자! 무조건 지키는, 예. 아,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해처리 깨지면 또 짚고, 해처리 깨지면 또 짚고, 상대방 병력 갉아먹고, 이런 소위 뭐 도망자라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별칭으로 불리는 그런 타입으로 경기를 해야 돼요. 자, 셔틀 위험한데. 자, 내리고 웹. 야, 내리네요. 내리네요. 예. 내려요. 자, 구석에서 내리고, 드론, 드론. 아, 공격은 찍었는데. 아, 예. 아니, 참, 예. 원래 사거리 벗어나면 벌. 그렇죠. 불만이 잘 나잖아요. 예. 네 머리서 다 터졌어요, 머리서. 야. 피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직 히드라가 많긴 많은데, 웹이 근데 웹이 문제, 웹이 있어서. 그렇죠. 예.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예. 버서를 먼저 제거하는 게. 예, 더 그 박태민 선수 대기 좀 대기 좀 빨리 줄여야 되는데 리본을 줄이지 않으면은 자력을 어쨌든 아니 앞마당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차거든요. 자자자가 지금 탐나겠지만 예 히드라 히드라 숫자가 급감하는 상황. 웹이 둘러서 쳅니다. 웹이 둘러서 예 자 이거 히드라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이야 웹으로 둘러싸여서 뭐 근데 달려갈 수가 없네요. 지금 스캐럽이 다 채워지고 있는 예. 중인가 모르겠네요. 네, 문제는 이제 히드라가 다 잡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야 저거 다 잡았어요. 오버로드에 돈이 든다는 거예요. 오버로드에 그렇죠. 예, 강민 선수 지금 셔틀이 있으면은 섬 지역으로 가서 넥서스 워프 해야겠는데요. 지금이 가장 좋은 확장하기 좋은 시기인데 자, 또 한 점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박태민 네. 선수 예.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려버렸어요. 자, 왜? 아, 부러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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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가 이깁니다. 이거는 야 리버 40킬짜리가 하나 22, 27킬 야 엄청난 리버 관리 아껴 쓰고 있는 강민 자 이제 박태민의 차원줄이 없어요. 차원줄이 지금 7시 해처리가 지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돌아가고 있진 않아요. 아니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네, 않아요. 새로 살려 차원줄 이걸 병력이 다 끊긴 거죠. 끊긴 거죠. 이거는 병력도 다 죽었습니다. 힘들어, 오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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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 오버로드 잡는 모습이네요. 첫 번째 경기를 결국 잡네요. 히드라 셋이 전부입니까? 네, 때려도 그냥 오버로드만 전멸시키면 경력 리버 왔어요. 리버 히드라 셋도 한 방에 하나씩 네. 오버로드 전멸 시작해요. 박태민 지지 강민 선수의 꿈같은 이야기로 2시간 동안 함께했던 잼스토리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Dream come true 꿈을 현실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보다 힘든 일인데요. 프로토스의 어려운 시기 프로토스가 꿈꾸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시킨 강민 선수 전설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4에서 미나에게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신 분 아니면 잼스토리에서 이 경기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게시판에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미나는 박진영 선배님의 명곡이죠. 난 여자가 있는데 끝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오 살아있는 전설 이은여 선수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2시 미나와 함께하는 잼스토리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안녕. 네가 오기 전까진 우린 아무 문제가 없었어. 세상 누구보다도 다정한 연인이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를 느낀 걸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젠 너를 만난 후엔 내 가슴 속엔 지켜온 믿음이 무너지고 네가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가